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윤소원입니다. 오늘은 볼의 위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시합을 나갈 때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럽은 14개의 클럽입니다. 근데 이 14개의 클럽은요, 저마다 다 클럽의 길이가 다르고 또 나이의 각이 다르기 때문에 볼의 위치랑 스탠스의 보폭은 클럽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바른 볼의 위치 놓는 법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둘 중에 더 편한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올바른 볼의 위치 놓는 거를 기억하신다면 항상 공을 좋은 스윙과 올바른 볼의 위치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몸의 신체의 각 부위로 그 볼에 놓는 위치를 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드레스를 섰을 때 왼쪽 어깨의 바깥쪽 선에 선상에 볼이 머물게 볼의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두입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꽂아놓은 상태로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우드는 왼쪽 겨드랑이 중간 지점에 공이 위치하도록 볼의 위치를 놓아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롱아이언이 되겠는데요.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쪽 귀 쪽에 조금 더 중앙 쪽으로 공이 들어오겠죠. 점점 순차적으로 바깥쪽 어깨, 겨드랑이, 그 다음 왼쪽 귀. 자, 롱아이언 셋업입니다. 보이시죠? 공의 위치는 롱아이언은 왼쪽 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숏아이언 7번에서 미드아이언과 숏아이언은요, 왼쪽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공의 위치가 왼쪽 볼이죠? 신체의 각 부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드라이버의 볼의 위치는 왼쪽 어깨 바깥쪽 선, 그리고 우드는 왼쪽 겨드랑이 중앙, 그리고 롱아이언은 왼쪽 귀, 마지막으로 숏아이언은 왼쪽 볼 쪽에 공을 위치시킨다면 항상 일정하게 여러분들 볼의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3cm 간격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먼저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14개의 클럽 중에 가장 길이가 길고, 그리고 그 길이 때문에 스탠스의 보폭도 넓어야 됩니다. 어드레스를 쓸 때는 보폭을 어깨 넓이로 해주시는데, 어깨 넓이로 설 때 이 앞쪽에 있는 앞꿈치 사이의 간격, 보폭이 스탠스의 어깨 넓이가 아니라 이 뒤꿈치 안쪽의 보폭이 나의 어깨 넓이가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맞춰서 스탠스를 서주세요. 이때 볼의 위치는 왼쪽 발 안쪽에 위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기본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드라이버의 볼의 위치와 스탠스가 형성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3번 아이언 또는 우드샷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우드를 쓸게요. 아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어드레스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우드 또는 롱아이언 같은 경우 공이 중앙 쪽으로 3cm가 이동을 하면서 스탠스 또한 3cm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드레스가 드라이버에서 우드나 롱아이언은 3cm가 중앙으로, 그리고 스탠스도 3cm가 보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드라이언, 6번에서 9번인 미드라이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드의 볼의 위치 드라이버 때보다 3cm 중앙으로 들어오고 보폭이 3cm 줄어든 보폭에서 중앙 쪽으로 3cm 더 이동합니다.
더 이동을 해서 보폭 역시 3cm가 줄어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아이언, 숏 아이언은 아까 6번 아이언의 상태에서 또다시 중앙 쪽으로 3cm가 이동하면서 보폭이 줄어듭니다. 자, 이 3cm의 법칙을 저는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따져봤을 때 드라이버와 9번 아이언의 간격은 공의 위치도 중앙 쪽으로 9cm가 이동을 했고요. 보폭 자체도 드라이버와 9번 아이언은 9cm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